야생 까망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바다에 나와서 낚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카고 낚시 제가 배웠잖아요. 와, 대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뒤가 제가 알고 있는 뱅해돔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뱅해돔이 굉장히 많이 살고 큰 뱅해돔도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카고 낚시로 뱅해돔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디. 자, 채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원줄에 요거 바가지 카고 넣고 여기에다가 요거 넣고요. 이게 뭐였더라? 조수고무였나? 넣고 바늘 끝.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지. 다 올라갔죠? 여러분 지금 어랭이를 잡았는데 어랭이가 좀 이상해요. 어랭이 지느러미 보이시죠? 여기에 곰팡이 같은 게 있어. 온몸에 다 있네. 이렇게 왜 이런 거지? 병든 어랭인가? 반대편도 보시면 어랭이가 이렇게 곰팡이. 야 파리야 너 뭐야 너 새끼. 거기서 또 입맛 따시고. 오 징그러. 얘는 빨리 풀어주도록 할게요. 광생이. 큰 용치 놀래기. 야 이번에 포인트 바꾼다고 하니까 이렇게 딱 진짜 안 나오면 포인트 바꾸려고 했는데 딱 나와줬습니다. 와 이쁘다. 얘는 긴 꼬리 아니고 일반 뱅해돔이에요. 잘 살려놨다가 한꺼번에 살려줄게요. 호, 호, 호. 안돼. 와 이거 꼭 들어가야 되는데. 아 저 찌 비싼 건데 저 찌 구하러 갔다 올게요. 반스만 입으면 좀 그렇지 않나? 사람들 막 다니는데 반스만 입고 갔다 올게요. 옷 버리면 낚시 못하니까. 들어간 김에 요 고프로로 바다도 찍겠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이제 낚시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옷 입고 낚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짜라라라라. 저기 보이세요? 아 이 새끼. 야 얘네들은 돌틈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틈만 있으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갑니다. 색깔이 이렇게 얼룩덜룩하죠? 얘네가 색깔을 막 변해요. 흰색도 냈다가 파란색도 냈다가 막 그래요. 얘네 이제 살려주도록 하고요. 아 다시 배워야 되겠어요. 까망입니다. 뒤에 계시는 분이 피셔맨이라고. 안녕하세요. 뱅해돔 낚시를 하고 있는. 좀 가까이 오세요. 얼굴이 다치셨어요? 아니요 이거 네. 하지 않으려고. 아 근데 엊그제 카고 낚시를 했었는데 그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카고찌 낚시. 아 그러면 앞으로 폭탄조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26마리 낚아내는데 와 진짜 대박. 저희 피셔맨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레고 레고 디. 네. 안녕하세요. 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분도 초고수라고 정승필님 맞으시죠? 아 딱 등 보고 알았어요. 낚시 잘하세요. 아 진짜요? 아 오늘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3마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많이 못하니까요 민폐 많이 끼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와 진짜 원래는 바로 잡자마자 다 방생을 해주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좀 잡으면 모아달라고 저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다 놔줄 거예요. 작은 거는. 어 사이즈 큰 것도 있다. 얘 한 25 정도 돼 보이네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채비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불에 카고찌 제일 먼저. 자 밑밥은 요 밑밥 새우랑 빵가루, 집어재 이렇게 세 개를 섞어줄게요. 쓰레기는 꼭 챙겨가세요. 이렇게 다 섞어줬으면 물을 조금 넣어줍니다. 잘 섞어줬고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제 잡으면 돼요. 피셔맨님이 엄청 잘하시나 봐요 진짜로. 네 제가 낚시 잘해요. 피셔맨님의 뭐 자랑이나 좋은 점 장점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없는 걸로. 네 그럼 단점. 활동 잘 안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피셔맨으로 삼행시 한번 할까요? 되게 좋아한다. 저기 보시면 지금 밑밥을 쳤는데 저 밑에 물고기가 가득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앞에 보이시죠? 저게 사수망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자리돔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그물을 내리고 그물 위에다가 밑밥을 던져요. 밑밥에 자리돔이나 고기들이 몰려들었을 때 딱 들어 올리는 겁니다. 아, 지금 올렸는데 꽝이에요. 지금은 약간 사수망 할 시즌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잡으셨네. 그래도 진짜 여름에는 사수망으로 물고기 엄청 많이 잡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 잡았다. 잡았습니다. 뱅이돔이에요. 뱅이돔. 예. 자, 이렇게 긴 꼬리 뱅이돔을 잡았고요. 요거는 킵해놨다가 나중에 놔주도록 할게요. 트리플 악셀 도는 거 보셨죠, 뱅이돔? 야, 이것도 킵해줄게요. 자, 예쁜 뱅이돔 킵. 역시 카고가 짱인 것 같아요. 넣으면 나와요, 넣으면 나와. 자,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기, 요거, 받침대, 이게 떨어졌어요. 아까 하나 굴러가던 거 있었는데, 이게 그거였나봐요. 아, 한번 찾아봐야겠다. 겨우 하나 얻어서 해결했어요. 어, 다행이다. 와, 요런 애들은 이제 커서 프리다이버가 되네. 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 너 나 아는구나. 지금 이 친구들이 여기서 다이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 안녕. 안녕. 어, 조심해. 어, 여기서 다이빙 하는 거야? 와. 물개네, 물개. 여러분들, 이게 슈트가 구명조끼 역할을 해서 수영을 못해도 되게 잘 떠요. 근데 지금 평영으로 발차기 하는데 아주 정석으로 잘 차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요거는 다 살려주도록 하고, 요 큰 거 하나만 제가 갖고 가서,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방생해줄게요.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게 했고요. 저희 피셔맨 진짜 낚시 잘하시거든요.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신다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짠! 집에 왔고요. 이제 손질해서 회를 쳐볼게요. 요 가운데 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래 배부터 하는 건데 저는 등부터 할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날려주고요. 살짝 벌린 다음, 자, 가운데 갈비뼈 날려주고, 나머지 배 부분, 자,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를 벗겨줄 건데, 저는 껍데기 벗길 때 요 부엌칼이 편하더라고요. 손잡이 살짝 만드시고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각을 만들면서 살금살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썰어줍니다. 요 뼈를 쭉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도 그냥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회를 뜰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 북치기, 박,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 완성! 잠깐 냉장고에다 보관해줄게요. 그러면 쫀쫀해지고 더 맛있습니다. 이대로 냉장고에다가 보관해줄게요. 30분 있다 먹어보겠습니다. 회식하신 분 어디 계시지? 아무것도 안 보이네. 저 혼자 먹는 게 아니고요. 짠!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와, 와, 진짜 뱅에돔 진짜 맛있다. 뱅에돔 진짜 맛있어. 귀엽다. 짠! 와. 내가 썰었을 때 맛이랑 틀리지. 그게 프로와 아마의 차이예요. 내가 사진 그래요? 찍었을 때랑 아. 대기 사진 찍었을 때 틀리잖아. 와, 진짜 맛있다. 너무 작네. 아니.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